5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목줄도 입마개도 없는 대형견의 공격입니다. 성인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흰 개가 달려듭니다. 개와 함께 나온 아이는 당황했는지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저지도 못합니다. 주변 사람들이 발로 차며 개를 쫓으려 하지만 개는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 등을 물고 늘어지며 좀처럼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물림 사고 제보 영상인데요. 피해자 자녀인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도 입마개도 안 찬 개와 거리에 나왔다가 사고가 벌어졌다며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여성은 목과 배,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요. 제보자는 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하고 있다면서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키는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성토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목까지 물었으면 저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.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, 견주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. 합의금 300만 원, 치료비도 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.